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워터맨에서 나온 헤미스피어라는 만년필을 리뷰하겠습니다. 헤미스피어 만년필은 이러한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평범하고요. 박스는 평범하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러한 또 다른 박스가 나옵니다.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워터맨 헤미스피어 만년필이 들어있습니다. 만년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도 들어있고요. 박스도 뭐 잘 만들어진 그런 박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워터맨사에서 나온 헤미스피어라는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은 라커로 처리되어 있는 그러한 만년필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워터맨 헤미스피어 블랙 라커 만년필입니다. 보시면 여기 잘 만들어진 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은 약간 사선, 끝에는 약간 사선으로 잘려 있고요. 여기에는 워터맨 페리스 그리고 프랑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약간 가는, 굵기가 약간 가는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만년필을 열어보면 금빛 골드 플레이티드가 된 워터맨 닙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즈의 굵기는 M이고요. 열어보면 카트리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만년필을 구입했을 때 같이 들어있었던 카트리지입니다. 만년필을 잡아보면 약간 만년필이 얇은 그런 만년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굵은 만년필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얇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얇은 편에 속합니다. 캡을 씌워보면 약간 뒤로 무게중심이 약간 어느 정도 쏠리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캡을 씌우고 사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캡을 벗기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년필 자체가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런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년필의 전체 무게는 22.39g입니다. 잉크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포함해서입니다. 캡을 벗겨보면 14.29g 정도 됩니다. 이것은 몽블랑의 어반 스피릿 만년필입니다. 31.13g 정도 됩니다. 캡을 벗겨보면 20.33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버 카스텔의 룸이라는 만년필입니다. 30.82g 정도 되고요. 캡을 벗겨보면 23.81g 정도 됩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스콘티의 디비나 엘레강스 그린 모델입니다. 몽블랑의 마이스터 스툭 149 모델입니다. 몽블랑의 스타워커 어반 스피릿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워터맨의 헤미스피어 라커 모델입니다. 파버 카스텔의 룸 모델입니다. 트위스비의 580 AL 미니 모델입니다.
스타워커 모델보다는 약간 크거나 비슷하고요. 룸 모델보다도 큽니다. 캡을 벗겨보겠습니다. 캡을 벗겨보면 스타워커 모델보다는 약간 작고요. 룸 모델보다는 약간 커 보입니다. 캡을 씌워보겠습니다. 캡을 씌워보면 스타워커 모델보다는 커지고 룸 모델보다는 작아집니다. 비스콘티 디비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비나 엘레강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캡을 사용 씌워서 보통 캡을 씌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피라 해보겠습니다. 블랙 라커 모델입니다. 립은 스틸 립이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잉크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워터맨에서 나오는 블루 잉크로 하겠습니다. 스틸립의 느낌이 약간 나지 않고 골드립의 느낌이 나는 그런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잘 써지는 약간 그런 만년필 느낌이 납니다. 립의 촉촉함은 미디움 사이즈의 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웨트한 그런 특징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제가 만년필을 옆으로 돌리는 습성이 있는데요, 쓰면서.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립의 슬릿이 잘 맞아야 쓰여지는 그런 만년필 같습니다. 만년필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면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립 자체가 약간 힘을 주면 이제 라인의 굵기도 약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립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립이 헛발질이네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마도 이게 약간 이 만년필이 얇아서 좀이 만년필을 정확히 잡는데 좀 불편해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립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용 으로는 아주 탁월한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워터맨에서 만든 헤미스피어 블랙 라커 만년필입니다. 블랙 라커라 그런지 색깔도 은은한 블랙이 나는 것 같아서 좋고요. 골드 트림이 돼 있어서 이쁘고 립의 그 색깔도 잘 매치가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이 만년필이 얇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좀 단점입니다. 그러나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얇은 만년필 또는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만년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의 가격은 약 7만 원에서 1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엔 한 7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세일해서 6만 원이나 그 이하에도 구하실 수는 있는데요. 7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7만 원대 만년필인데 립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미끄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만 원대의 만년필로서는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만년필 자체가 컨버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면 아주 좋았는데요. 컨버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카트리지를 쓰시고 다 쓰시고 카트리지 안에 잉크를 채워 넣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꼭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만년필을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만년필의 그립감, 그러니까 만년필에 이렇게 잡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약간 두꺼운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년필의 느낌은 아주 잘 만들어진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